흔히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단순한 근육통이려니 하고 넘어가기 쉽상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오십견이 왔거나 어깨 회전근이 파열된 경우가 많아 방치할 경우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2달 전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50대 박모 씨. 자연히 낫겠거니 생각했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져 밤잠도 설칠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오십견이라는 생각에 마사지와 파스를 붙이며 참아왔지만 통증이 계속돼 검사해보니 어깨를 감싸는 힘줄인 회전근개 역시 파열돼 있었습니다. 잠잘 때 무엇보다도 되게 많이 불편했고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 막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참다가 박모 씨처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10년간 42%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잘 낫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 괜찮다고 여겨 방치하게 되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안에 관절막이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를 잘못 들고 통증이 있는 질환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나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끊어져서 어깨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 부위와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관리나 치료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십견은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 요법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주사치료를 아무리 해도 그때만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양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꿰매줘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트레칭을 포함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오십견이 오더라도 증상이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평소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